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저처럼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 세계 최초의 아이케어 모니터 브랜드로 시력 보호에 누구보다 진심인 브랜드, 바로 벤큐 브랜드의 시력 보호 모니터 GW2780T 그리고 벤큐 스크린바 플러스 아이케어 e-리딩 LED 스탠드입니다. 두 제품 모두 시력 보호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며 시력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의 절반 이상 모니터를 보거나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필요한 제품이라 하나씩 개봉을 해보면서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했던 벤큐 스크린바 플러스 아이케어 LED 스탠드입니다. 아마 이런 제품을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테고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쉽게 말하면 보통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책상에 데스크 램프를 많이 세팅해서 사용을 할 텐데, 밝기 자체가 과도하게 밝거나 화면에 빛이 반사되거나 안 그래도 좁은 책상인데 책상의 공간을 차지하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자동 밝기 조절에 화면 반사도 없고 심지어 모니터 위에 장착하는 방식이라 공간도 전혀 차지하지 않는 LED 스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성품은 USB 케이블에 장착된 다이얼과 램프 본체, 그리고 램프 본체를 장착할 클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이 클립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클립을 자세히 보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어느 정도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고정이 엄청 잘 됩니다. 저렴한 스크린파 LED 램프의 경우 이 결합 방식이 스프링 방식의 클램프 형태이거나 집게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모니터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모니터 두께나 모니터 구조에 따라서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모니터 구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벌려주고 툭 하고 올려놓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스크린바에 비해 압도적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편합니다. 게다가 이 클립도 가벼운 게 아니라 꽤 무게가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니터가 흔들거리면 흔들거렸지 모니터에 장착된 스크린바 램프 자체는 점점 기울어지거나 작은 진동에도 떨린다거나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된 LED 램프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서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고 20도 정도 회전까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은 USB 전원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받고 LED 램프 후면에 있는 USB-C 타입 포트에 연결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PC 본체, 스마트폰 충전기나 보조배터리 등등 USB 단자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아 다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모니터에 USB 포트가 있다면 더 편리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다이얼의 용도도 궁금하겠죠? 보통 이런 스크린바 LED 램프의 경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본체에 있는 버튼을 직접 누르거나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불편한 게, 앉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니터에 장착된 LED 램프가 거리도 멀고 쉽게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 다이얼 덕분에 훨씬 편하게 2700K부터 6500K까지 8단계 색 온도 조절부터 15단계 밝기 조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도 센서를 통해 자동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이얼 회전은 스냅이 딱딱 걸리면서 작동되는 방식이고 다이얼을 눌러서 전원 온오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크린바 플러스 LED 램프를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딱 적당한 각도로 모니터 앞쪽을 비춰주는 방식입니다. 즉 이 제품은 게임이 아닌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할 때 적절한 밝기로 공간을 밝혀주거나 필기를 해야 되거나 책을 읽어야 되거나 무언가를 찾거나 다른 작업을 해야 될 경우 딱 이 영역만 눈이 편하도록 밝혀주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LED 램프를 켰을 때와 껐을 때 차이를 비교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방 불을 켜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일어나서 직접 불을 켜야 되는 것도 꽤 불편한데, 켜도 보통 밤에 작업을 할 경우 너무 밝기도 하고 밝기 조절은 물론 색 온도 조절도 불가능해서 적절한 조명 밝기와 딱 필요한 공간만 조명을 켜는 게 훨씬 눈이 편하고 상황에 맞는 색 온도 조절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더 집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스탠드나 형광등의 경우 빛이 모니터에 반사되어 눈부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 책상 공간을 차지하거나 색 온도 및 밝기 조절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LED 램프는 이 각도를 보시면 모니터를 직접 비추지 않으면서 딱 모니터 앞에 있는 책상 이 영역만 자연스럽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면 확실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고요.
개인적으로 조도 센서를 통한 자동 밝기 조절 버튼이 저는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또한 당연히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LED 램프 제품이라 플리커 프리 LED 칩셋이 탑재되었고 유해한 블루라이트는 차단해줘서 정말 딱 눈을 보호하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가격 자체는 다른 LED 램프에 비해서 꽤 비싼데 약 179,000원입니다. 물론 이 다이얼이 따로 없고 LED 램프 자체에 터치 방식으로 조작하는 모델도 있는데 그건 139,0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하니 이 부분은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이얼이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제가 같이 가져온 시력 보호 기능이 탑재된 모니터 GW2780T 제품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게이밍 모니터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스크린파 플러스 LED 램프가 딱 잘 어울리는 일반적인 60Hz의 가성비 3호용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 평점 또한 4.9점으로 정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모니터 하단에는 OSD 버튼이 있고 포트 구성으로는 DP 포트 1개, HDMI 포트 1개, 디서버 포트 1개, 헤드폰 잭, 라인 아웃, 켄스턴 락이 있고 별도의 어댑터 없이 전원 케이블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펙을 보면 IPS 패널이 탑재되었고 27인치 풀 HD 해상도에 응답 속도는 5ms, 밝기는 250 칸델라로 스펙만 봤을 때는 딱 무난한 스펙이지만 시력 보호 기능이 강화된 모니터인 만큼 독일 TUV 라일랜드 인증을 받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과 플리커 프리 기능은 물론 벤큐만의 독자적인 자동 밝기 조절 기술로 주변 밝기를 인식해서 모니터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멀티 스탠드를 지원해서 높이 조절, 좌우 스위블, 틸트, 피벅까지 다 가능합니다. 즉 학생들 인강 들을 때 또는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거북목이 되거나 자세가 틀어질 수 있는데 모니터에 연결해서 바른 자세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색양 모드 지원, 2W의 내장 스피커 2개 탑재, 제로 베젤, 105의 배사홀도 있어서 모니터함 사용도 가능하고 스탠드에 따로 손잡이나 케이블 정렬도 있었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약 278,000원인데 게임용이 아닌 딱 현재 초중고, 대학생, 비즈니스 업무용 가성비 모니터로는 괜찮은 모델인 거죠. 그래서 두 제품 모두 벤큐 브랜드의 시력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이고 두 제품 평점 또한 4.9점으로 워낙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제품이라 눈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벤큐 스크린바 플러스 LED 램프는 이런 제품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확실히 편하긴 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조명은 사실 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품이라 안전하고 인증받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의 경우 눈에 무리가 가는 제품도 꽤 있다고 하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